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애국가 제창 등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주요 참석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참석자이십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송원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주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주요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십니다. 김우승 행정1부시장입니다. 유창수 행정2부시장입니다. 강철원 정무부시장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빈분들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윤재옥 원내대표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국민의힘과 서울시의 지역민생예산정책협의회 개최를 위해 준비해 주신 오세훈 시장님과 서울시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함께해 주신 박대출 정책위 의장님과 또 내년도 예산을 총괄해 주실 송원석 예결위 간사님, 또 서울시를 대표해서 예결위원으로 활동해 주실 전주의 의원님께서도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지난 20일 서울시가 디자인 2.0을 발표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지난 2006년 발표한 디자인 서울 1.0을 업그레이드하여 17년 만에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 개념을 넘어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로서 갖춰야 할 미래 가치와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가치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17년 동안 잠자고 있던 정책 프로젝트가 다시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힘과 오세훈 시장님을 신뢰하고 지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서울 시민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서울시의 미래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가장 많은 국민의 삶의 터전으로 경제, 문화, 복지, 안전 등 다양한 정책 수요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며 서울시민의 정책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실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서울시를 중심으로 하는 교통대책과 대중교통시설의 노후시설 개선 문제, 열은철 폭우 대비책 마련, 임대주택 관련 대책 등은 지금 당장 서울시민 그리고 대한민국의 삶의 질과 관련된 시급한 현안입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고 현재를 챙기기 위한 정책과 예산 지원이 늦어지지 않도록 오늘 협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새로운 슬로건이 서울 마이 소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수도 서울이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리고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대출 정책위 의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그리고 또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내일을 논의하는 자리에 이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재작년 4.7 재보선에서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당선된 이래 서울이 차츰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위상과 매력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또 글로벌 도시 서울의 이미지가 더욱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오 시장님과 시청 관계자 여러분들이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절 정체되고 태보를 거듭해온 서울시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발전을 해가는 서울시의 모습을 다시 찾고 있습니다. 서울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 고민 그리고 선제적 투자도 이제는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퍼주기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 우리 서울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쓰고 있고 다시 이런 시민단체와 지방권력이 유착되는 게 아니라 이 지방권력과 시민을 위한 시민단체가 새로이 모습을 찾아가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시장님이 재임하면서 이런 비정상들이 정상화되고 있고 서울이 활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서울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매력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렵지만은 다행히 이번 달 수출이 회복되면서 무역적자의 터널이 끝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상저하고의 경제 흐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민생을 살리고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당과 정부,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라는 자세로 움직여야 기대했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예산, 수도 서울의 미래를 밝히는 예산이 제때 투입되어 마중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핵심 현안을 잘 정치하고 정책과 입법, 예산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히 뒷받침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원석 예결위 간사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송원석 의원입니다. 오늘 국민의힘과 서울시 간의 예산정책 협의회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그동안의 예산정책 협의회를 몇 년 동안 계속 보아오고 참여도 하고 같이 논의해왔지만 서울시는 사실 그 순수하게 예산만의 문제를 논의한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불교부 단체이기도 하고 서울시 재정상 국고 예산 지원 대상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더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정책 사항들이거나 제도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협의회에서 우리 논의할 내용에도 보니까 그런 제도와 정책 사항이 생각보다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좀 이렇게 상의를 좀 했으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낙후된 도심을 좀 더 활성화 시켜야 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와서 그 도심 재생 사업이라고 해서 많이 추진을 해 왔는데 재생 사업이 생각보다는 조금 형해화 되어 있고 실질적인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과거와 같이 조금 더 적극적인, 긍정적인, 전향적인 어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우리가 수도 서울을 관통하는 한강이라고 하는 자원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대단히 훌륭한 자원인데 실제로 유럽에 있는 뭐 세느강이나 테임즈강 이런 강들보다 훨씬 그 크고 풍부한 수량도 가지고 있고 해서 경관도 주변 경관도 좋으니까 이것을 좀 한강변 르네상스 차원에서 더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서로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천만 시민이 살고 있는 수도 서울이 지금보다도 좀 더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민들이 더 행복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해서 서울시의
여러 직원들, 간부들께서 수고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오늘 협의에서 좋은 의견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세훈 서울시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윤재욱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국민의힘 당직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서울시는 민선 8기 시정 두 번째 해를 맞아서 서울을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 있는 글로벌 선도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긴급한 민생과 시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교통, 주택, 보건복지, 환경 분야 등 시급한 민생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과 주요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하철 혼잡도 개선을 위한 신규 전동차 증차 관련 사항입니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을 오가는 유동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지하철의 경우 출퇴근 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이용자가 급증하게 되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안전에도 위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하는 서울시 지하철 신규 전동차 증차 사업에 국비를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난임 부부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난해 지자체 사업으로 이양된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전환하고 국비로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모를 위한 산후조리 경비에 국비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면서 서울의 특성에 맞는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대심도 배수 시설 설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8월 서울 강남 지역에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많은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예측할 수 없는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침수 예방 대책으로 대심도 배수시설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심도 배수시설 설치 사업은 시 자체 재원만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당히 규모가 큰 대규모 예산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이 확대된다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서울이 글로벌 탑5 매력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시정 현안 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K컬처와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광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 때문에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해결이 시급한 문제는 비자 문제입니다. 주요 방한 국가 대상 무비자 입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자여행 허가제를 완화해서 외국 관광객들의 국내 입국 장벽을 낮춰야 합니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관광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관광 플랫폼을 활용한 공유 숙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강 레상스 2.0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서해 백길보건 및 서울항 조성,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등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서 하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천시설의 저명 공작물의 신축 등 중요 행위에 대한 하천 저명허가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아시아 금융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여의도에 입주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조세 감면과 규제자유특구 수도권 확대 지정 등 규제 완화에 대한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 등으로 민생경제 회복이 더딘 어려운 시기지만 서울시는 정부 여당과 힘을 합쳐서 당면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가 발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과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서울시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발전적인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